최근 5년 사이 비만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리둘레는 건강의 지표가 되는데요. 남성은 허리둘레가 42인치 이상이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50%나 올라가고요. 여성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37인치 이상이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80%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둘레는 즉 내장지방이라 볼 수 있으며 온몸을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복부 비만은 치매 발병 위험 3.6배, 심혈관 질환 발병률 1.4배, 대사증후군은 4.2배 높이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다이어트를 한 다이어트는 다 해봤죠. 다 해봤는데 항상 요요가 와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비만인 상태로 살고 있어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복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면 여러 가지 호르몬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체중 감량,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식탐과 폭식을 잡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